네, 그러면 먼저 일단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그리고 각 배우분들은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동네 사람들의 연출을 맡은 임진순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동네 조폭 역할을 맡은 배우 진성규입니다. 네, 미술 교사 역할을 맡은 미술 교사 지성 역할을 맡은 이상엽입니다. 네, 친구를 찾는 유일한 여고생 유진 역을 맡은 김세론입니다. 네, 체육 선생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들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선우 기자입니다.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 진성규 배우한테 질문 있는데요. 네, 그 범죄 도시 때 강렬한 이제 악역을 보여주신 이후로는 좀 선한 역할로 또 많이 대중들과 만났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또 악역을 하시면서 좀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또 이번에는 좀 어떤 점에 중점 두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동석 배우와도 재회하게 되셨는데, 또 그때 또 촬영 현장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영화를 찍었던 시기가 범죄 도시를 찍고 나서 거의 바로였거든요. 동석이 형이랑 다시 만나게 된건 너무나도 행복했고 좋았고, 그저 다시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제가 너무 하고 싶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성락이란 역할을 하고 나서 거진 바로 이 병두라는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실 어떤 뭐 심리적으로 좀더 낫게 무언가 다른 변화를 줘야 된다라기보단 그때 당시에는 또 다른 또 나쁜 사람의 마음을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할 기회를 주신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사실 작품에 임했습니다. 대답이 됐나요? 원래 이렇게 조용한 건가요? 제가 처음이라서. 네. 다음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 쪽. 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김현아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상엽 배우께 질문 드릴게요. 그동안 보여주신 역할과 다르게 이번 영화에서 굉장히 강렬한 역할을 맡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번 영화에서 제 가장 맞는 옷을 입으신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기존의 이미지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되게 어울리게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캐릭터 설정하신 거랑 또 여기 캐릭터의 사연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뒤에 숨겨진 일들이 그런 거를 이제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태도에서 많이 이렇게 묻어나오게 연기를 하셨어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연기하셨는지 어떻게 캐릭터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감독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역할들 중에서 특히 김새론 씨가 연기한 그런 고등 여고생, 그리고 그 친구 역할이 조금은 전형적인 역할이 아닐까 싶거든요. 여러 가지 설정들이.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만드실 때, 이 여고생, 이두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이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목표는 그냥 서 있어도 이 사람이 내뿜는 아우라나 느낌이 굉장히 의문스럽고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만들어주고 싶었고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표정을 많이 짓지 않고 또 이런 캐릭터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을 정말 많은 걸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저 스스로를 되게 복잡하게 많이 괴롭히면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로써 표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사실은 아니라서 그 느낌을 가져가려면 내가 생각을 그렇게 또 많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설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성엽 배우님의 캐릭터 잠깐 좀 같이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화에서 제일 어려운 캐릭터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영화상에서 이렇게 구구절절이 다 캐릭터를 풀어주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저도 제일 어려웠던 캐릭터고요. 그거를 같이 이상할 배우님하고 어떻게 프리 때부터 현장에서까지 계속 같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간 캐릭터라 어떻게 보면 저한테도 되게 어렵지만 뜻깊었던 캐릭터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김사론 양이 맡았던 여고생 캐릭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전형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긴 하지만 그 수영과 사실은 김사론 양의 어떤 관계 상황들이 조금 더 감정적으로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있는데 여고생 캐릭터를 제가 너무 이렇게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장이나 미리 프리 때도 김서론 배우한테 거의 의존하다시피 해서 사실 대사 같은 것도 뭐 요즘 쓰는 말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시나리오 대사를 쓰다 보니까 아저씨 대사가 나오고 그래서 서론 형한테 대사 감수를 거의 받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물론 이 영화가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제 같이 스릴러이기도 하지만 그 친구들 사이에서의 우정에 대한 지점들도 조금 가져가고 싶었는데 제가 좀 부족한 관계로 그런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조금 두 사람의 관계가 사실은 조금 더 여러 가지 관계들을 보여줄 수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부족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엔 소녀 캐릭터들을 더 열심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경인일보 강효성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습니다. 마동석 배우님과 김세롬 배우님께 질문 드릴게요. 이번 영화에서 두 분은 이웃사람 이후 두 번째 호흡인데 이번 영화에서는 좀 함께하는 장면이 유독 많았는데요. 이 호흡하면서 느낌이 어떠셨고 이전과는 어떻게 달랐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이웃사람 때는 사실 촬영을 한 두세 번 정도밖에 같이 못해서 예, 그때는 짧게 만났었는데 그때도 그때 세로니가 초등학생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력도 너무 좋고 너무 연기도 잘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6년 후에 만났더니 일단 키가 엄청 커 있었고요. 그래서 놀랬고 그 다음에 역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연기를 너무 잘하는 친구라 이번에 사실 어려웠을 거예요. 그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형성이 있는 역할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거나 오지랖을 떤다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세로니가 주고받는 대사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있는 틀 안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 캐릭터를 같이 빛날 수 있게 노력 많이 했고요. 저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했고 저 스스로도 이렇게 낯선 사람이 와서 그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이 사람을 구해낼 수 있는 동기와 명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조금 어려워서 네 그렇게 서로 상의도 많이 하고 네 촬영장은 굉장히 폭염 속에 진행이 돼서 더웠지만 그래도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네.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웃사람 때보다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또 연기적인 부분도 서로 더 많이 시너지를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애드립적인 거나 액션 이제 몸 좀 쓰고 하는 거나 이래저래 호흡을 더
많이 맞춰볼 수 있는 계기지 않았나. 네, 정말 재밌게 잘 촬영을 했습니다. 네,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극 중에서 다른 캐릭터들은 다 이제 그 실종된 여고생들 다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어른 캐릭터들 사이에서도 유일하게 어린 여고생 그 있는 거기서 이제 세론 씨만 친구를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용감한 캐릭터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유진이가 친구 수연이에 대한 마음, 사랑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유진이란 아이가 자신의 행동, 자기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옳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른들이랑도 맞설 수 있는 거고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용감한 캐릭터가 되지 않았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 스타뉴스 김현록 기자라고 합니다. 마동석 씨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예, 마동석 씨와 그 여고생들의 그 부조화 같은 조화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여고생들이랑 연기 펼치신 소감 궁금하고요. 그리고 제작 단계부터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다른 남다른 점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여고생들 200명하고 촬영한 장면에서는 실제 배우가 아닌 분들, 실제 여고생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혼란의 도가니였고요. 많은 조감독도 저도 여러 사람이 같이 이렇게 좀 도와줘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생각보다 저는 놀란 게 그 여고생 역할을 해주신 진짜 실제 학생들이 이렇게 연기도 잘하시고 애드립도 많이 쳐주시고 해서 저희가 오히려 놀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그때 굉장히 덥고 힘들었을 텐데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일단 이 영화의 제작 단계에 참여를 한 건 아니고요. 이 5년 전 제가 지금 요 근래에 나왔던 영화들이 대부분 다 저랑 무명 시절을 같이 보냈던 감독님들과 5, 6년 전에 기획을 했던 영화들이고요. 영화는 기획을 한다고 해서 영화가 되는 건 아니고, 다들 아시다시피 감독님이 글을 쓰셔서 그게 또 투자를 거쳐서 제작이 되는 건데, 제작에 참여를 했다기보다는 저는 초반에 이제 기획하면서 감독님과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배우로서 시나리오를 완성된 시나리오를 나중에 받아본 거고요. 네, 그런 과정이 있었고, 저는 어쨌든 같이 준비했던 우리 감독님들이 저는 진짜 있는 과정 안에서는, 저희가 큰 예산의 영화도 아니고 어쨌든 있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데뷔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천재 감독들이 있잖아요. 우리 윤종빈 감독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서 더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저는 아무리 기획을 한다고 해도 좋은 책이나 그거를 오케이 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면 영화를 찍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힘들게 영화가 나와서 어쨌든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영화에 대해서 저도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저 뉴델리 조광영 기자입니다. 감독님과 마동석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통된 질문인데요. 그 마동석 배우 하면 이제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뭐 한국의 뭐 드웨인 존슨, 이렇게 근육질의 또 마초남이고 또 츤데레 그런 이미지도 있고, 근데 최근에 영화들을 보면 좀 소비되는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공동적인 부분들이 많이 겹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이 캐릭터에서 어떤 것을 좀 유니크하게 뽑아낼 수 있을까 하는 좀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캐스팅하실 때 어떠한 점을 이 배우에게서 끄집어내겠다, 그런 뭐 설정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공통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마동석 배우님하고는 아까도 마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 단계 때 많은 대화들을 했고요. 지금 뭐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마 배우님의 장점인 부분들 그걸 이제 조혁주도 우리 영화에 어느 정도는 분명히 녹아내리게끔 처음부터 고, 네, 캐스팅 단계 마 배우님을 생각하면서부터는 좀 녹아내리게끔 고민을 했고요. 사실 어떤 완전한 이제 기존의 영화에서 나오셨던 모습에서 전혀 다른 모습의 차별성을 누르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저희 영화 스토리 내에서 어떤 분별력을 좀 가질 수 있는 지점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이제 어떤 영화 속에서 보셔서 알다시피 초반부에서는 조금 캐주얼한 톤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네, 마 배우님께서도 애드립도 조금 자유롭게 저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이 단순히 재미적인 애드립이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너무 부합된 애드립을 너무 잘해주셔서 아까 보셔서 알다시피 뭐 이 동네 애들은 뭐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거야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재미적 요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들과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실은 보여져 있는 그 개에 대한 지점들을 너무나 이제 자연스럽게 애드립으로 또 잘 소화해 주셔서 평소에 그냥 재밌게만 하신다기보다 그 영화에 맞는 지점들을 항상 고민하시면서 어떤 애드립이나 대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독하고 소통하는 스타일이라서 그 안에서 조금씩 우리 영화에서 맞는 지점의 차별성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부터는 조금 영화가 좀 진중해지고 좀 무거워지는 톤이긴 했는데 거기서 사실 제가 평소에 마버님을 보면서 꼭 한번 저 표정만큼은 제 영화에서 한번 쓰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표정이 그 나중에 복도 병원 복도에서 그 기태 선거 당선 장면을 보는 그 표정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그 표정만큼은 꼭 제가 저희 영화에서 한번은 꼭 쓰고 싶었던 그 마 배우님의 다른 영화에서 아직은 못 보여줬던 지점이 아닐까. 그리고 다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저희 영화가 이렇게 뭐 구조들이랑 설명을 막 이렇게 한다기보단 배우들 관계 속에서 표정들이 다 포인트 지점들이 있어서 그 포인트 표정들을 어떻게 배우들이 이제 소화를 해주고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뭐 이상엽 배우님이나 진성규 배우님이나 김서람 배우님 여기 지금 안 계시지만 장강 선생님까지도 그 포인트 지점에서의 표정들을 너무나 다 훌륭하게 해주셔서 저 역시 감독으로서 너무 즐거웠던 순간이고요. 마 배우님 통해서 또 다음 얘기를 이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어서요? 이어서는 아니고 네. 지금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미지 소비가 좀 많이 된다고 얘기하신 부분은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그 이야기를 10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부당거래 심야 FM 때부터 제가 저보고 형사를 그만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 이후에 형사를 6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도시까지 왔는데 그거 그런 저는 어쨌든 마동석화 시킨 캐릭터를 원하는 감독님과 제작자 혹은 그 안에 시나리오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제가 어느 정도 피로도가 있어 보일지라도 그간에서 제 마동석화 시킨 캐릭터를 원하면 끝까지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왜 다른 색다른 시나리오를 마동석화시킨 캐릭터 말고 다른 캐릭터를 해볼 생각을 안 했느냐. 있죠. 생각이. 근데 저는 모든 영화가 저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영화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랬고 지금 기획하고 준비했던 영화들은 5, 6년 전에 범죄도시 이전에 기획을 했던 영화들이고 지금 또 2, 3년 전부터 또 다른 장르나 색다른 영화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촬영 중이고요.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영화가 좀 재미가 없고 사람들이 실망을 하거나 상업적으로
좀 부진했을 때 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전 부산행 범죄 도시를 거치면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못 들었다가 그 이후에 다시 들었는데, 사실 제가 마동석화 시킨 캐릭터를 연기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굿바이 싱글이나 384 기동대처럼 다 색다른 연기도 했지만 그것도 저는 제 캐릭터의 약간의 변주라고 생각하고, 그 제가 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공격, 수비, 투수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런 배우가 아니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로 노력을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제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연마하고 더 실전 경험을 더 많이 쌓으면서 저 조금 더 좋은 배우가 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제 액션 영화의 길을 조금 닦으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월드 이혜진 기자라고 합니다. 영화 잘 봤고요. 먼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사회를 조명한다 이걸 넘어서 약간 좋은 어른이란 어떤 것인가를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영화를 통해서 특별히 좀 조명하거나 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상엽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인진순 감독님께서는 이상엽 씨의 눈빛을 보고 지성을 캐스팅했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본인은 이번 영화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에 답하면요. 사실 요즘도 그런 사회적으로 보면 서로 무관심하면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다반사가 된 상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이 시나리오를 쓰는 당시부터 이렇게 주변의 어떤 상황을 둘러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통이나 그런 지점들보단 어떤 보면 자기 개인적 이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서로를 외면하거나 어떤 상황을 외면하는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그 속에서 과연 어른들이 과연 저래도 될까라는 어떤 저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이러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시나리오의 어떤 주제적인 측면으로 끌어들이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어떤 스토리 안에서 그 전형적으로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든 그 안에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녹여내리는 게 가장 또 주안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좀 이렇게 악역을 하거나 우울한 캐릭터를 하면 저도 좀 영향을 받아서, 사실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보고 되게 도망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는데요. 결국 하게 된 이유는 감독님과 끊임없이 계속 소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리고 감독님과의 그런 어떤 네, 뭐 신뢰, 그리고 마동석 선배에 대한 존경심, 네, 그런 걸로 그냥 믿고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혹시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기자님 한번 손 들어주시고요. 네. 아, 네, 저쪽에 마지막 질문, 네, 기자님. 네, 저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마동석 배우한테 궁금한데요. 또 이번 영화에서도 진짜 액션의 약간 끝판왕들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맨몸 액션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또 부상 위험도도 클 것 같고, 이렇게 부딪히는 분들이 다 날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현장에서 부상의 위험도 약간 컸을 것 같은데, 좀 에피소드나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이번 액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복싱을 하고, 뭐 다들 아시는 부분이지만 복싱을 하고 운동을 여러 가지를 오래 하긴 했는데, 액션은 그 운동을 다 오래 해도 새로 다 배워야 됩니다. 영화 액션은. 그래서 그 부분을 또 오랫동안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이 액션은 일단 촬영할 때 일단 모든 배우나 스턴트 무술팀도
단 한 군데도 다치는 데 없이 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네, 그 다치면서 찍으면 안 되니까요. 네. 그리고 이번 액션은 사실 권투선수 출신이라 저한테는 사실은 다른 영화의 액션보다는 사실은 조금 편했는데요. 그랬지만 어쨌든 액션 영화는 늘 힘들고, 예, 네, 몸이 고된데 저는 액션 영화를 그렇게 오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몸이 여러 군데 다친 데도 많고 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좋은 액션들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드리면, 네, 조금 액션 영화도 조금 더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예,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뭐 같이 액션은 사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치는 사람보다 받아주는 사람이 잘해야 돼서, 네, 그런 부분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해서 이번에 약간 어느 정도 약간의 응징하는 느낌들이 있는데, 네, 열심히 촬영했습니다. 네. 네,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로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순으로 마지막으로 여기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과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고 있는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동네 사람들 여기 좋은 배우분들과 함께 열심히 만든 작품입니다. 11월 7일 날 개봉하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다른 말 필요 없고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찍었던 영화입니다. 11월 7일 많이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화를 들고 이렇게 기자분들, 관계자분들 앞에 서는 게 늘 꿈이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고요. 이런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영화에 대한 좋은 평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좋은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덕분에 열심히 또 재미있게 연기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 좋게 많이 많이 써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도 너무 배려심과 좋은 마음으로 질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최대한 오늘 마음에 있는 거 다 얘기하려고 열심히 얘기했고요. 영화는 스릴러 장르는 어느 정도 취향을 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취향을 다 이겨내고 재밌게 모두 보는 영화도 있지만, 예, 취향을 타지만 스릴러의 또 재미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의 드라마도 섞인, 예,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나중에, 네,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럼 이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분들 잠시 우측으로 대기해 주시고 장내 잠깐 정리하는 동안 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선.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이상엽 배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좀 포즈를 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배우님. 네, 우측 봐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세론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동석 배우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좌측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곧바로 2인 컷에서 마동석 배우님 잠깐 대기해 주시고 김세론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봐주시겠습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네, 우측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배우 네 분 단체 컷이어서 이상엽 배우님, 진성규 배우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네, 좌측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 봐주시고요. 네, 손 한번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우측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까지 합쳐서 다섯 분들의 단체 컷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봐주시고 다시 한번 화이팅 한번 우측 손 들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좌측 봐주시고요. 네,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이상으로 포토타임 마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기자님들께 네, 다시 한번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 같이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동네 사람들 기자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